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로 미뤄졌던 올해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재개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림픽 정신에 기초하여 일정을 조정했던 2018년 키리졸브를 포함한 연례 연합 연습 재개에 동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내용을 오늘 판문점 연락 채널과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다음 달 1일부터 약 4주간 시행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키리졸브 훈련은 다음 달 중순부터 2주간 실시됩니다. 훈련 시작은 예년 기준으로 한 달가량 미뤄졌지만 종료 시점은 비슷해 독수리 연습의 경우 훈련 기간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국방부는 훈련 내용과 참가 병력 등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참가 미군 병력은 키리졸브에 12,200여 명, 독수리 연습에 11,500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한미해병대의 상륙작전훈련인 쌍룡훈련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여부는 아직 한미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참관해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